우리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토요일 단합회를 하고 왔는데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너무 잘 놀아가지고. 그래도 한 번씩 후유증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기도 한 번씩 걸려보고 괜찮으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로 창세기 이제 설교가 5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 창세기 속편 출애굽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창세기의 내용은 뭡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리고 답이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도대체 문제의 시작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세상에 공부를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세상에 빼기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자꾸 이제 진단을 잘못하니까 당연히 뭐가 틀린 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요, 전부 틀린 답을 찾고 있다. 왜냐?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발생되었다. 지금도요, 우리가 구원받아놨고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떠나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해보게 되면 나는 정말로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게 요셉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분리된다. 어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 게임에 집중되어져 있냐.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냐.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직장생활에도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거는 체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적 같은 일이. 또 뭡니까? 창세기에는 뭘 줍니까? 복음, 모든 문제에 그러면은 시작이 하나님 떠났다면은 답이 뭐냐? 창세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은약입니다. 좀 길게 이야기하면 은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예요. 은약의 여정이 창세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은약을 붙잡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창세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 사건, 내 인물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뭐냐? 은약을 붙잡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은약을 놓치면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고 홍수시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단순한 해답을 얻는 차원을 떠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해답 가진 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축복의 권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무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문제가 축복이에요. 그럼 큰 문제가 왔다.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내려놓고 해요. 저는 살아오면서 79년 8월 달부터 진짜 은혜 체험한 80년 8월 달부터요. 딱 받은 거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딱 터졌다. 제가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날 기억합니다. 우리 형님이 일본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요. 양복을 딱 한번 사줬어. 옷도 사주고. 그런데요, 딱 나오는데 누가 물을 뿌리는데 그거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요, 자빠지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그 주간에 양복을 두 벌 챙겼습니다. 사장님이 특별 보나서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뭘 붙잡았냐. 나는 회사의 얼굴이다. 생각만 해요. 내가 뭐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착각을 했지. 착각도 제대로 해야 돼. 나는 회사의 얼굴이다. 그런데 사장님이 울산 가신다고 출장 내려오셨더라고요. 나를 하필 해가지고 지목해가지고 울산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거, 노동 가치설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분이요 나중에 알고 본 게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래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갔어요. 그 양복 두 벌 하고 구두 살 수 있는 바클까지 딱 살 수 있는 완전 무장할 수 있는 돈 딱 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요 아주 그 참 치사찬란한 그런 단정이지만 그래도 그때
영적으로 진짜 그건 내 지나가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날 이후로요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그래요. 제 아내도요 문제가 생기면 축복이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단순히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원래 안 되는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방향만 맞죠. 문제가 딱 올 적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점 조정을 해야 돼요. 방향이 뭐가 틀리냐? 하나님 나에게 방향 맞추기로. 그게 뭐냐?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방향이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 세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갖춰져요. 어떻게 하면은 세계를 살리냐? 성공의 이유, 교회 살려야 될 이유, 싸움 뜯어 말려야 될 이유,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에 맞춰져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 한 번씩 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요, 24시간 지나가면 그거는 이제 성경적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도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책상도 뒤엎었으니까 여러분도 책상 한번 뒤엎어서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게 24시간 갔다.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뒤엎어놔놓고 예수님이 뭔가 자기 기분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면요, 경제축복도 받습니다. 저는,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을 여러분보다 제일 잘 알아요. 우리 고정민 집사 비서도 했는데, 비서 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왜? 수영도계 청인회 때부터 알잖아요. 방송 타면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하면, 그분이 결코 성질이 더러운 분은 아니지만은, 결코! 성질이 또 가로가다 한번 당해보면은 안 더러운 분도 아니에요. 정말 더럽습니다. 난 맞아 죽었다. 이 방송 듣는데 한국 가면 맞아 죽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쏟아요. 목회 축복도 주고 경제 축복을 왜 주냐. 제가 그분을 보면서 성격 기질 상관없다. 전도와 성격. 그게 뭐야. 자기 아들이 농하라는 거예요. 저는 같은 청년에 있는데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진짜 몰라서 이야. 저분 재벌 아들인 줄 알아요. 가면은 뭐 전도 가면 와서 먹이기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툭 하면은 야 전도 많이 하면 내가 구두 사주고 양복 사준다. 맨날 선물.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노방전도 갔다 오면 항상 데리고 가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많아지니까 뭐 수백 명을 데려가서 사 먹일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장소가 안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 뿔뿔이 각 팀별로 가서 각자 배운 대로 해요. 저도 배운 대로 우리 팀 데리고 가서 사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배웠냐? 정은주 집사한테 배운 거예요. 그 재벌 아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이 없어가지고요. 신혼 살림 차려가지고요. 사글세방에 살았다고요. 월세방이에요. 지하 월세방이에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한 거예요. 진짜 제가 말해 그때 흉내를 낸 게 아니야. 뭐 사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할 수 없는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할 수 있는데 매주 여러분이 나와가지고요. 넓은, 그러다 보니까 그 수영역의 분위기가요. 청년의 분위기가 뭐냐. 모든 사람은 토요일날 노방전도를 할 때 복회도 돈 가지고 와야 돼. 토요일날 저도 가면은 늘 격리 아가씨가 내가 최소한 깔깔 바꿔가. 그럼 토요일 주일날 잔치를 해야 돼. 전도하러 가야 되고 포럼하러 가면 맨날 밥 사 먹어야 돼. 밥 사 먹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요. 그분 때문에 그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청년의 분위기 바뀌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야, 평생 그냥 경제 축복은 목사가 돼서도 누리더만. 그러니까 큰 소리 팡팡 치고 삽니다. 제보다는 큰 소리 못 치시지만. 왜냐, 저는 철이 없으니까 뭐, 그분 앞에서 큰 소리 치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경제 축복을 누립니다. 그 문화를 바꾸고, 교회의 흐름을 바꾼다니까. 청년의 흐름을 바꾼다니까. 교회의 흐름을 바꾼다니까.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가니까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잖아요. 그 자기 아들이 농아였는데요. 농아를 고쳐보려고 전국에 기도원을 다니면서요. 근데 이분이요. 아들 고치려고 기도원을 다니면서요. 전국을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시고 안수파대로 안수기도 하고. 근데 고쳐지질 않았어. 남은 거는 뭐예요? 영성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뭐 이분이요. 청년에 뭐가 부응이 하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면 누구대로 이제 정은주 집사대로 정은주 장모님 모시고 오죠. 그럼 청년이 이제 서울 올라가 있는데도요,
부산의 익투수 이야기하죠. 유광수 목사님 그 이야기한 수행 만에 집회할 지게 전에 강사로 유광수 목사님이 교육 강사로 오셨다고. 그 전에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전부 내 목사님 데려오자 이야기가. 서울에 있는 정은주 데려와 강의하는데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 신나는지 몰라. 더 힘나는 거는 강사비 주면 우리에게 돈을 얹어가지고 주고 가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 가지고 형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만은. 문화를 바꿨어.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아들이 농아가 됐는데 낫게 해달라지를 안 나왔는데 영성만 업그레이드 됐는데 나중에 뭘 방향을 잡았냐. 아, 농아인 보고마, 장애인 보고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락방 교회에서는 장애인 부서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 농아인 부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굉장한 부서가 되어있죠. 팀이 막강합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를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갔지만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 체험은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계 살릴 세계 복음할 메시지를 찾아내는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인생은 불신자는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1980년도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요. 이 뽑기 하잖아요. 이렇게 성탄절 행사하면서. 그런데 되게 딱 당첨된 게요. 포장지를 딱 뜯어보니까 다이어리가 딱 있는데요. 다이어리가 뭐랬냐.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 밑에 문구가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흘러볼 수도 있어. 근데 제게는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성탄절 날, 이 밑에 이 구절이 인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가 듣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제가 그 이후에 방황한 적이 없는데. 늘 문제 오면 자신만만했어요. 큰 소리 치고. 여러분, 답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게 없으면 방황하는 정도 아니고, 영원한 멸망길로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야. 이제는 불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고 가서 뭡니까? 현장 살려내는 전도 제자로서 증거를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요, 요셉의 뭡니까? 인생이 나와 있는데요.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마지막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뭘 이야기합니까? 상대방, 형제들의 어떤 잘못도 용서하고 악하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뭡니까?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 이런 정도를 갖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요셉도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우리 어머님은 저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죽음을 자식과 부모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무한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능력에도 한계가 없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영세전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확정하셨다는 말, 좀 무식한 말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뭐예요? 너가 구원 받았다는 거를 내가 지금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마지막 확실한 증거의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요셉의 생애가 왜 나옵니까? 요셉이 고난당했잖아요. 그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혈과 육의 몸으로 성육신 나시어서 우리와 함께한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게 없이로. 사망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지옥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없애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은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형제들을 용서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냐? 남을 용서해 주고도 남을 정도. 여러분, 남을 용서 못한다는 말은 외람되지만요. 설교하는 저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자격이 없어. 안 되는 걸 괜히 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거꾸로요. 내가 아직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그만큼 내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내가 여유가 있으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세상 살리는 삶을 살라는 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요?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포켓도에 3억이 들어있어 봐요, 통장에. 누가 와가지고 돈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시비도 안 걸잖아요. 그 돈이 땡전고리도 없는데 어쩌다가 10만원 생긴, 100달러 생긴데 그게 사라져서 난리 구설지입니다. 희원아, 내가 네 거, 내 거 가져갔지? 열심히 내 거 가져갔지? 맨날 그래 이야기합니다. 있어 보세요. 가져가세요. 가져가. 자, 첫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이 147세를 일기로 이 땅의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뭡니까?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야곱이 147년 일기를 보내면서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잘 나가잖아요. 애굽에서 잘 나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합친 것보다 100배 더 잘 나가는 게 지금 요셉과 야곱의 인생이요. 여러분, 김경희 변호사님, 산소 어디 사놨습니까? 이거 사놨지, 그죠?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안 사놨잖아. 그 보세요. 야곱이 잘 살았으면 어디다 사놔야 돼요? 지금 야곱이 지금 형편이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예살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떵떵거리고 있는 시절에 산소를 어디 사야 돼? 애굽에 사놔도 돼. 왕도 인정하는데. 근데 지금 어디다 묻어달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말은 그만큼 언약 성취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뭘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나간다. 이거 봤다니까, 미래를.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메시지를 유언으로 남긴다. 여러분도 이 정도 믿음이 눈이 열려야 돼. 맨날 눈앞에 보이는 거 앉아가지고 막, 맨날 내 거, 니 거 이렇게 싸워 사지 말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요, 계속 불안하는 형들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49장, 48장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자기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했잖아요. 지금 축복을 받아놨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놨고도, 아버지가 죽으니까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장례를 마치자마자 막 불안은 막 더 심해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이 죽으니까, 뭡니까? 야곱이 죽고,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자기 보호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사람,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 자신의 보호막이 뭐예요? 세상이요. 사람이요. 돈이요, 물질이요, 재산 권세. 근데 요셉은요, 자기의 보호막은 오직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혹시 하나님 우리요, 하나님이 함께 안해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혹시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혹시가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만 된다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셉의 형들이 불안한 것은요, 자기들의 보호막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자신들의 과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추억. 제가요, 제가 좀 잘 아는, 뭐, 여러분하고는 아직은 잘 모르는데, 우리 고정민 집사나 이런 사람은 뭐 하도 오래 있었으니까 만만하잖아요. 그 내가 정민아, 정민아 이래 샀는데, 예, 두 날 엄마 보고 정민아, 정민아 샀는데, 가만히 보면 얘네들 과거 내가 잘 알거든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 과거에 목사님, 죽겠습니다. 빨리 탈출, 엑소더스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래 간증했다니까. 애 둘 낳고 나니 너무 힘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가 더 좋았대, 또 만나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인간아, 10년 전에 네가 그 소리 했다. 그 말 하고 싶은 이만큼 올라오는데, 또 내가 그래도 다락방 목사잖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나도 그랬는데, 넘어가지만은. 여러분, 과거에 잘된 거, 못된 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은혜 받고 나면 허황된 미래를 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항상 현재 속에서요, 미래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버지니아 비치를 내려가니까, 초대교회 좋은 교회라 했다대. 참, 미국 이민계 웃겨요. 버지니아 비치 놀러 간다니까 좋은 교회라 했다네. 앞으로 자주 놀러 가야 되겠어요. 놀러 가려면. 좋은 교회 되려면. 가니까, 내가 내비게이션을 버지니아 비치에다 맞춰놓고 가니까, 뭐, 가다가 둘러가도 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항상 가야 될 목적지를 맞춰놓고 내가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지하고, 어제 우리 현이하고, 유니스하고 밖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다가, 말로 하자면 좋게 말하면 놀다가 왔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출을 해가 왔단 말이야. 1박 가출을. 그, 어제 상태는 홈리스 상태요. 상태로 말하자면은. 근데 걔네들이 호텔에서 잤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돌아올 집이 있어서 행복할까요? 간단합니다.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홈리스가 아닌 거예요. 홈리스도 가나가다 운 좋으면 호텔에 잘 때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호텔에서 잤다고 홈리스, 그날 홈리스 아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다 홈리스예요. 호텔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우리는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때가 있다. 정말로 뭡니까? 요셉이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요셉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한참 모르는 거지. 여러분, 상대를 너무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를 너무 모르고요.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너무 모르면 안 돼요. 자기의 영적 수준, 자기의 영적 상태로 자꾸 상대를 보려고 한다.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버리면요. 아, 이거 목사님이요. 틀린 말을 했는데도, 아,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근데 이게 안 되지만요, 악수를 안 해줘도 시험 들어버리고, 눈빛 안 맞춰도 시험 들어버리고. 예, 미국 오면서 막 미국식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 고정민 집사 이런 가서 기도를 목사님에서 많이 해줘야 돼. 물어보세요. 저의 별명이 무심형이에요. 청년들하고 엘리베이터 딱 타도요, 그냥 딱 엘리베이터 벽만 쳐도, 정민아, 지난주 잘 지내니? 그 소리 안 하면 딱, 아, 정민이가 오늘 남자한테 차였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왜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 향수가 바뀌었어. 그것만 딱 생각하고 가만 앉아 있는 거지, 전혀 말 안 합니다. 왜, 말해봐야 상처받을 거지. 그 내가, 아, 차였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왜 차였는지 분석을 잘 해라. 그런데요, 미국은 오니까네요. 아이고,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모든 관심을 다 표현을 해줘야 돼. 야, 한 열 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인데, 안 하던 체질이 돼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그냥 잘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 그리고 아주, 아주, 아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야, 그거 왜 그러네? 사람도 똑같습니다. 맨날 잔소리하면요, 잔소리에 맞추는 사람이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가 눈 싫어요. 그래서 제가 예원교회 청년에 끌고 가는 비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게 작전상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말해봐야 다 틀린 소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싹 다 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래.
목사님 이래 합시다. 버지니아 비치 갑시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 가면 돼. 그리고 말을 통보를 해. 목사님 와주세요. 이래야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어 와가지고 목사가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전부 다 하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재미난 일을 해가지고 하면 돼. 제가 뭐 감시조가 돼가지고 막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일단은 일을 좀 저질러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이요 지금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리 이런 구원을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고 말해도 확신이 없어.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 사죄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막 나는 지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야, 하나님도 못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억지로 그러니까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는요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람이 불교 문화 속에 살아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 사상에 물들어 있어가지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요 대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신청이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신봉사 눈 뜨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다. 하기가 좀 교회도 그런 것도 좀 약간 좀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절에는요 맨날 그래야지 헌금이 많이 들어. 천주교도 그래야지 헌금이. 모든 종교는 다 그래야지 헌금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인간들이요 믿지도 않으면서 헌금도 안 내요. 참 차라리 믿어놔주면 헌금을 안 내도 너무 감사하겠는데. 헌금을 안 내도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구나 이라고 진짜 믿어버리면은 막 헌금을 안 내도 내가 좋겠는데 말을 할 때 가만히 들어 믿지도 안 해. 하나님이 사랑도 안 믿어. 그러면 불교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양미 300석에 팍팍 내가지고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엄청 많은데 그 모든 죄를 보니까 주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력과 대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종교는 노력과 대가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늘 이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오늘부터요 정죄함을 받으면 안 돼. 내 용서 받으면 돼. 그 뻔뻔이스트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회개하면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한테 가서는 미안하다고 익스큐즈.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업에 해방되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해방된 자유와 누림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누림이 없으면요. 눌림이다. 눌려. 누림이 없으면 뭐가 온다고요? 무리가 온다. 무리가. 무리수를 둔다. 사죄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용서받은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다른 사람 흉봅니다.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나무 흉 맨날 보는 사람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입으로는 사죄의 감격, 구원의 감격 이야기하는데 영적 상태 전혀 구원의 감격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왜 남 잘못된 거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예원교회 식구들 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물어보세요. 이 초대교회나 미국에 있는 분들이 상상하는 100배로 저는 칼이에요. 완전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버립니다. 형제고 뭐 없어요. 복음 뭔데 자꾸 앉아 쟤한테 뭐 남 욕하면요 속으로 예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니 똥 굴다. 니는 안 그러다. 니는 뭐 얼마나 딱 잘났길래. 목사가 뭐 저 자격 가지고 올라오라면 못 올라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나무 욕하면 안 돼. 기도해줘야 돼. 오죽하면 그렇겠냐. 오죽하면 힘들겠냐. 기도해줘야 돼. 물론 이제 여러분 메신저가 돼가지고 꼭 메시지를 해야 될 지게 뭘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지게는 깨 부수라는 말이 아니고 방향 제시는 해줘야 되겠죠. 저도요 강단에서 설교할 적 세계 이야기하지 내려가면 무조건 들어줍니다. 들어줘야지. 올라와서 이제 선지자권을 행사해야 되지만 밑에 내려가면 제사장적으로 그분들이 힘든 거를 오죽하면 저렇게 이야기하시겠냐. 예 그렇죠 힘들죠 이래 이야기하지. 강단에서는 내가 그게 왜 힘드냐 이래 이야기하는데 내려가서까지도 그게 왜 힘드냐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려가서 힘들다 이래 아이고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안 힘들어도 힘듭니다 이래 해줘야 돼. 그거 다 내려놓고 강단 밑에서 앉아가지고 시집이고 따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요, 복음화 되지, 율법화 되지 않습니다.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사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의식주를 책임져 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국에 가니까 이성아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목사님 막 만나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팀이 모였어요. 기도팀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주셔야 돼 모였는데 그 자매가 좀 말이 똑똑 튀는 자매거든요. 그 이야기 내가 목사님 처녀 때는 몰랐는데요. 애를 딱 낳고 나니까네요. 벌써 애가 딱 울면요. 저기 왜 우는지 딱 안 돼. 근데 아버지는 모른대.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부모는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메시지를 캐치한다니까. 제가 왜 똥을 가려자 기저귀 가려달라는 말인지 왔달라는 말인지 그걸 딱 캐치한다니까. 하나님은 이렇게요 딱 감각이 있다. 자다가도요 약간 아이가 약간만 몸부림을 치든지 소리가 나도요 벌떡벌떡 깬대. 근데 자기 남편은 막 쿨쿨 잔대. 뚜껑 열린대. 그래, 뚜껑 너무 열리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왔는데 꼭꼭 닫아주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요 다섯 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자유가 있다는 말은 누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말 속에는 내의 방패가 누구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과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감격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 그러므로 딱 시작. 그러므로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쭉 나갔다가 그 다음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자녀들한테 유언할 적에도 내가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인포메이션 말고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너 하나님 만나면은 끝난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하고요. 인포메이션 전달하는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포메이션 전달하는 종교인이 될 것이냐 확신을 가진 신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전달할 것이냐. 16절 1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요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요셉이 뭡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뭡니까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유언을 요셉에게 남겼다고 형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다를 보냈는지 비서를 통해 보냈는지 모르지만은요,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유언했다.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48장 49장 올지게 48장에 요셉을 먼저 불렀잖아요. 요셉이 먼저 왔잖아요. 아, 이 유언을 할 거면 요셉한테 하지 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셉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요셉의 흔적도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두려움이 휩쓸려 있고 겁이 나니까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뭐 남에게 큰 피해 주는 거짓말은 안 해요, 그죠?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으니까네요 지어낸 말을 했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 뭐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냈다. 나중에는요 형제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요 용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겁이 나서 지어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사죄의 확신이 없고 승리의 확신이 없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너무 엄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형님 세대 때는요 우리 윤희서 아버님 세대 때는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어딨냐? 중매를 했다. 연애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형수님 선보러 간다고 가는데 그때 나는 우리 형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사진들이 있어요. 요즘 컴퓨터 시대가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 다 가버렸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만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진첩 찾으려고 장롱이 올라가서 사진첩을 찾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에 비상금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도 거기다 넣어놨고 엄마도 거기 넣어놨다네. 두 분이 따로따로 하는데 어쨌든 안 몰랐는지 모르겠어. 그거 넣어놨는데 내가 올라가다가요 그걸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떨어뜨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시다가 집에 놔둔 것이 있었나 봐. 다시 돌아온 거야. 아 그런데요 그걸 떨어버려.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아니 형님 얼굴이 너무 보고 싶고 심심해가 형님 사진첩 보다가 사진첩을 떨어뜨렸다 이래 이야기하면 되잖아. 지금은 내가 기억나. 하도 우리 아버님 율법적으로 기억하니까 아니 그것도 꾸중 들을까 싶어가지고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 집에 엄마 아버지 나가자마자 깡패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걸 도둑질을 하라 했는데 막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 바보가 아닌가 들어서 거짓말을 그래. 그래가 지금도 생각해 형님 닮은 이런 표도 달고 왔더라 그래. 내 수준에 맞게 거짓말을 한 거지. 그날은 얻어 터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니, 그 사진첩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에 겁이 나니까, 그걸, 왜냐하면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지론이니까, 그 엉클어 놨으니까 얻어 터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맨날 실수 한번 한 것 가지고요. 제 어릴 때 유치하던 시절에 했던 거짓말과 같은 남에게 피해주는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내게는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또 거꾸로 우리가 복음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율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우리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려움과 정죄의식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빠져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분위기로 완전히 복음적 분위기로 바꿔야 됩니다. 말로 복음하지 말고요. 딱 지나가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들이 싸우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야, 내 말 하겠구나. 나도 저러면 큰일 나겠구나. 요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싸우세요. 평소에는 싸우되 그냥 수습을 할지 복음적으로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아 싸우기는 율법이지만 해결은 복음으로 하거나 이래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머리 구조에 뭐가 남아있냐. 말은 잘한다 복음인데 맨날 할 때는 싸우구나. 이래 남아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자 미국 와보니까 답답한 게 그거라 이만. 싸우려면 확 싸우지. 그리고 해결은 복음적으로 딱 끝내지. 맨날 끝마무리 율법이야. 맨날 옳은 틀이냐. 틀려서 얼마나 틀렸는지.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그렇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정하기만 하면 돼. 고백하기만 하면 돼. 요셉의 형들의 말 듣고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울었겠습니까? 주님께서도요 요셉의 형들 같은 이런 영적 신앙 상태를 보면서요 애통해야 합니다.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줬는데
맨날 그걸 못 믿어. 안 해도 될 거짓말을 계속하고 앉아있다니까.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말이야. 오늘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주님 아시잖아. 정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영적 상태가 영 안 좋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주일날 눈, 하나님 아시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내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놓치면 안 되죠. 두 번째,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신바람이 나와 돌아가야 되는데 성도를 위해서도 제발 내 좀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탄식 중에 최고의 탄식이 뭔 줄 압니까? 주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를 것이다. 이 세 마디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다. 모든 바로 잡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 나는.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높고 낮게 하고 모든 죽음을 살려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고백을 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했으면 이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요셉이 뭘? 자기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야. 이거 체험 현장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을 선으로 바꿨다. 내가 그걸 본 이상은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 대신 나를 버려줄 수 없다. 뭔지 체험하고 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늘 누리셔야 돼요. 십자가를 탁 붙잡고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은 내가 기르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인도했다는 걸 요셉이 체험하고 나니까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자기의 미션을 찾아냈다. 심지어 원수도 살리는데, 손양호 목사님. 자, 부활에,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형들과 화해를 하고요.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경고하고 함께할 것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쉽게 말하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가나안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 약속의 땅의 언약, 메시아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유언을 했는데 이게 부전자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런 언약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을 보지 말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지 말하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보라니까 내 자녀는 지금 잘 나가다가도 내 영적 상태가 티미하면 끝에 가면 티미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15살에 가부와 바람내가 아이 낳았습니다. 그거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영적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기도를 누리는 영적 상태였더니 그게 나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야, 기도, 정확하면 기도 안 해도 돼. 뭘 봐야 되니까? 내 영적 상태를 보면은 결과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날 불신하고 앉아있으면 결국은 불신함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야곱은요, 철저하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왜냐? 메시아 올, 구원자가 올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듯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누구의 뭘 죽는 그 순간까지 믿으면서요, 후손들에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나안의 언약을 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문의 언약을 찾은 거지, 오늘. 여러분, 자, 연세도 계신 분도 계시니까, 가문의 언약.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성취해야 될 우리 가문의 언약.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받아왔던 언약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일대라면 내 때부터 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언약이 뭐였냐?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요.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고, 교회에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랩런트에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언약을 만들어 보라니까. 자, 요셉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언약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뭡니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내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 살면서요, 자꾸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의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 천국을 바라본다는 두 가지요. 하나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성취, 언약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유독 타고난 염려 체질이 있습니다. 걱정 체질이 있고요. 이런 분들요, 진짜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요, 표현을 잘 못하고 소심한 사람도 있는데요. 성격은 천차만별이지만은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성격은 천차만별이지만은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방향을 딱 맞추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가운데요, 케네스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죄인에 대한 처벌만 무성하게 강조하지 용서의 미풍은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요, 계속 남에 대한 처벌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죠. 용서해 줄 생각을 안 해요. 지구상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멎은 적이 없어요. 회개와 용서가 없는 시대니까 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원수 갚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존재입니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대로 여러분 사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되어진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은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다.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는 방법을 누가 알고 있냐? 요셉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 살리는 응답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응답을,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형들이 팔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흑암의 세력을 끊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비밀.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였다고요? 우리는 임마누엘이 인포메이션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람데오. 우리는요, 코람데오는 안 하면서 임마누엘은 냅다 이야기해요. 그래 되면 그거는 정보요, 지식이요. 요셉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다. 이 말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뭡니까? 인간은요, 모든 영적 존재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면 허감제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이걸 알고 나니까요. 허감 세력을 이기고 나를 살리고 뭡니까? 세상 살리는 걸 알고 나니까요. 뭐 하겠다는 이야기요. 이제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냐? 세상 살리라고. 가문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를 살리든지 세계복음화를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찾아 남이 하는 전도와 선교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전도 선교를 찾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된 요셉의 인생 우리도 이런 인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죄의 하심, 구원의 하심을